자, 이쪽은 경제사입니다. 경제사. 앞에까지가 우리가 이제 개항기의 정치사 배웠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복습을 해야지 이쪽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부터를 개항이라 불렀었죠. 강화도 조약 때 불옥 조약 체결한 게 있어요. 원래 강화도 조약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조일수호 조규죠. 이 불옥이 있어요. 불옥. 불옥에 뭐가 설정됐냐면 거류지란 말이 나옵니다. 거류지가 뭐냐면 우리 강화도 조약 때 항구 3개 열렸죠. 어디 열렸어요? 부산, 인천, 원산 열렸죠. 그럼 일본이 배를 타고 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머물 거 아니야. 이렇게 머무는 이 공간을 뭐라 부르냐면 개항장 혹은 거류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애들이 여기에 안쪽으로 더 못 들어와. 그 항구 주변에서만 머물러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은 항구 이렇게 있으면은 항구에서 4km, 4km, 4km. 다른 말로 10리, 10리, 10리. 10리가 4km거든. 그래서 4km, 4km, 4km. 이 공간에서만 일본 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거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지들 물건 싣고 와가지고 이렇게 싣고 와가지고 여기다 떨구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역 활동을 하는 거야. 이 무역 형태를 거류지 무역이라고 불러요.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거류지. 항구 내에서 하는 무역을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류지에서 무역을 하는데 문제는 일본이 면제품을 사들고 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사가게 됩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부르냐면 여기 안 써있나? 이렇게 불러요. 미면 교환 체제다. 쌀미, 면제품 면.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사가고 자기네는 공장에서 찍어낸 면제품을 판다라는 거지. 교환한다 이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이제 메이지 신으로 공업화 돼가지고 면제품 막 찍어내거든 공장에서. 근데 우리 자기네는 이제 공업에 발달하니까 농사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쌀 졸라 맛있잖아 또.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사가고 지들 면제품을 파는 거지. 이거에 반대한 사람 누구냐면 최익현 들어봤어요? 최익현이 외양일천으로 유명하잖아. 근데 이거에 또 반대한 거야. 전하, 우리나라는 땅에서 나는 유한한 제한되어 있는 쌀을 파는데 얘네는 공장에서 무제한 찍어내는 걸 팝니다. 이렇게 무역하면 우리나라 피보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논리로 강화도 조약 반대했었거든. 논리가 있어. 왜? 경제적으로 실제 미면 교환 체제였었거든. 쌀이 이제 쪽쪽쪽 일본으로 빨려 나가겠죠. 그럼 쌀이 귀해지겠지. 그럼 쌀값이 어떻게 될까? 비싸지죠. 그 농민들 피해보겠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수작업으로 막 만드는 건데 조잡하게 만드는데 일본은 대량으로 막 찍어낸단 말이야. 그 수공업자들 피해보겠죠. 사람들 이거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국내 농민들 쌀값 폭등으로 피해보고 일본산 면제품 들어오면서 우리 수공업자들 피해보고.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 여기서만 일본이 팔잖아. 근데 여기에 물건을 팔고 싶어. 근데 일본은 여기 못 벗어나잖아. 저기 팔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와서 물건을 일본한테 띄어다가 파는 상인들이 있어. 우리 조선시대 때 배웠죠? 항구 주변에 있는 여가객주 오일장 돌아다니는 보부상. 얘네들이 중간 상인들이잖아. 얘네들은 땡잡은 거야. 인천항구 가가지고 일본산 면제품 사다가 일본산 바나나 사다가 저기 육지에다 파는 거야. 또 인기도 좋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법니다 얘네들이. 또 쌀이 막 쪽쪽쪽 팔리지. 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땡큐지. 쌀을 자꾸 팔아주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돈을 벌지만 대다수의 농민과 수공업자는 피해를 보는 이 무역 시스템을 개항기 초기에 거류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거류지 무역이 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었고, 근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모군란이 빵 터지죠. 이모년의 군인들의 반란. 이것을 누가 진압했어요? 청나라가 진압하고 우리 배웠지만 조청 상민수로 무역장정 기억나요? 이게 체결이 돼요. 근데 일본은 또 통상장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본하고의 이때 통상장정에 뭐가 생기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최국대우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부터 볼게요. 요게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내지 무역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데 뭐가 있니? 안내자. 아까 거리지 무역은 뭐였어? 항구에서만 무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내지 육지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누구만? 청나라 애들만.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 항구에 묶여 있는데
청나라 새끼들은 조총상민 무력 장정에 의해서 육지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인천항에 보면은 여기는 청나라 애들, 여기 일본 애들 이렇게 경쟁하고 있었거든. 여기 바나나 팔아요, 바나나 팔아요 하는데 여기 호떡 팔아요, 호떡, 짜장면도 있어요, 막 경쟁하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일본 애들은 여기서 막 바나나 팔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이거에 의해서 육지가 막 들어서 짜장면 파는 거야. 일본 애들 당황스럽잖아. 야, 씨발, 야, 중국 너네 어디 가는 거야? 했더니 중국 애들 뭐라 그래. 야, 난 육지까지 갔을 때 조총 상대에서 무력 상대가 있거든. 야, 씨발, 뭐 그런 게 어딨어? 나? 짱깨잖아.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막 울겠어. 일본 애들 막 우는 거야. 왜냐면 청나라 애들은 이것 때문에 육지까지 막 들어서 짜장면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새끼들이 막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서 통상장장에 보면은 요기에 생겼다 그랬잖아. 최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옛날 조약은 없지만 어떤 좋은 게 있으면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에 의한 이 내지무역의 요 혜택을 요거에 근거해서 일본도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인천항에서 청나라 짱깨들과 일본 원수들이 경쟁하다가 요거에 의해서 청나라 짱깨들 안쪽 먼저 들어가고 최국대 혜택으로 일본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습이 바뀌어. 인천항에서만 바나나랑 짱깨를 팔다가 이제 서울에서도 막 파는 거야. 그래서 서울 실제 그 당시 그림을 보면은 명동 성당이 있죠. 명동 성당을 기준으로 이쪽은 일본 애들, 이쪽은 중국 애들. 타운이 설치가 돼. 차이나 타운, 저펜 타운. 그래서 서울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는 이목울란이 되게 중요하고 육지까지 들어오게 된 실질적인 조약, 조전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에 의해서 똑같이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때랑 다르게 한국에만 있었던 거류지 무역과 다르게 이때는 내지 무역이라고 합니다. 육지에서도 이제 물건을 외국인들이 팔 수가 있어. 그래서 육지까지도 청일 상인들이 진출이 활발해집니다. 심지어는 아주 치열해져. 이것이 원인이 돼서 전쟁이 터지죠. 이게 그 유명한 청일전쟁이에요. 단순히 전쟁하면 정치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그 밑바닥에는 다 돈의 전쟁이거든. 그래서 여기 상인들 간의 전쟁의 연장이 청일전쟁인 거죠. 누가 이겨? 일본이 이기면서 이제 일본이 독점하는 거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영향이 있네. 농민하고 수공업자는 우리 역사에서 보면 항상 불쌍해. 근데 문제는 이 중개상인들이야. 원래 거래지 무역 때는 얘네가 필요했었잖아. 근데 육지까지 들어오잖아. 얘네가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잖아. 이제 중국이나 일본 상인들도 육지까지 직접 들어서 팔면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몰락합니다. 또 피해본 애들이 또 있죠. 서울에서 물건 파는 시전 상인들. 원래 얘네들이 물건 뛰다가 얘네하고 교류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직접 와서 파니까 얘네들은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우리나라에서 막 떡볶이 팔고 뭐 고추장 팔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스시 팔고 바나나 팔고 짜장면하고 막 탕후루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전 상인들도 몰락합니다. 지주는 여전히 쌀에 팔아서 돈을 벌고. 이 차이점 이해돼요? 그래서 초기에 거래지 무역, 이목울란 이후에 내지 무역. 근데 지주들은 꾸준하게 돈을 벌죠. 그래서 지주들은 쌀 팔아서 돈 벌어서 일본 된 돈 벌잖아. 그래서 친일파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안 보고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기도 해요. 한능검에서 특히 알아두고. 아간파창 기억나죠? 왕이 러시아 공사 도망친 거. 그래서 우리 이권 쭉쭉 빨린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권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나무는 주로 러시아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 압록강, 두만강 나무 같은 것들, 울릉도 나무 같은 것들 다 러시아가 쭉쭉쭉 빨아가. 광산 미국이 가져갑니다. 특히 여기에 은산인가 금강이 있어요. 뒤에 보면 나올 텐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적진 않을게요. 운산 금강인 것 같은데 이 금강 미국이 가져갑니다. 여기서 유래한 표현이 있다고 그랬었잖아. 막 금강 막 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 데리고 막 캘 거 아니야. 캐다 보니까 실제로 구미 뚝 떨어졌어. 조선 사람들 보니까 딱 만진단 말이야. 그때 미국 새끼들이 노 터치 한단 말이야. 조선 사람이 만지니까 노 터치 한단 말이야. 노 터치 뭐야, 금을 만지니까 노터치라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발음이 좀 어눌하니까 노다지. 그래서 우리가 금강을 노다지라 부르잖아. 금강으로 좀 비유되는 어떤 좋은 것들. 여기 노다지야 막 그러잖아. 이게 노터치에서 유래됐다 그러죠. 노터치.
재밌잖아. 노다지. 여기서 또 음악도 나왔잖아요. 원더걸스 알아? 노다지 노다지 원츠 노다지 노다지 원츠. 넘어갈게요. 왜냐면 원더걸스도 모를 것 같아. 넌 알지만 애들은 모를 것 같아. 자, 여기서 노터치에서 유래한 거 노다지 노바디 원츠. 자, 1번은 철도를 다 가져갑니다.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역사에서 경자는 뭐예요? 서울을 뜻합니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거. 서울과 부산. 서울과 의주. 근데 이걸 왜 까냐면 서울이 여기 있잖아.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열차인데 인천까지. 바다를 통해서 이제 빨리 가려고. 경부선, 경의선. 여기에 러시아 있죠? 러시아가 전쟁하니까 군대를 빨리 실어 날리기 위해서 경부선, 경의선을 깐 거야. 그래서 일자야.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러시아랑 전쟁하려고 깐 군사적 목적이 강하죠. 이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권들 아간파천 때 빼앗겼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국권 피탈기가 러일 전쟁부터 시작됐었잖아. 그래서 전쟁을 원활히 하려고 토지 빼앗아가는 거 앞에 배웠죠? 한일 의정사라는 거 체결했었잖아요. 철도 까는 용 부지라든지 독도 빼앗아갔다 그랬었죠. 그리고 또 내마침 황무지 개강권도 요구합니다. 이때. 그래서 철도 군사부지 요구하게 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제시대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철도를 깔 때도 철도 때문에 큰 회사 도시가 있잖아요. 우리 충청도에 이거 뭐라 읽어요? 대전. 원래 대전은 지금은 우리 충청도 제일 큰 도시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완전 밭이었어. 그래서 도시 이름이 대전이야. 근데 원래 공주가 큰 도시였었거든. 충청도에서 공주의 철도로 일본 새끼들이 깔려 그랬어. 근데 공주 양반들이 무슨 철도를 여기다 깔아 씨발 해가지고 일제 침략이라는 어떤 상상도 있었고 근대 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공주 양반들이 반대해가지고 공주 대신에 대전에다 철도 깐 거야. 그랬더니 대전이 대박이 난 거지. 그래서 모든 철도의 중심지가 대전이잖아. 그래서 대전은 원래 거기 한밭 이런 표현도 쓰잖아. 한밭 운동장, 한밭. 대전을 그렇게 읽은 거거든. 그래서 밭이 많을 정도로 완전히 깡촌이었는데 철도가 깔리면서 큰 도시가 대전이 된 거지. 오히려 공주가 세력해지고 그런 도시의 역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철도 부지, 군사 부지.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우리가 일본이 이렇게 땅을 빼앗잖아요. 이걸 여기서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세금도 걷지만 일본 애들한테 땅을 헐값에 넘기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매개체했던 것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고 나중에 일제시대 때 여기다 폭탄 던진 애들도 있죠. 누가 던졌어요? 나석주란 사람이 던졌죠. 그래서 뒤에 또 나옵니다. 일제시대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그리고 금융도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식민지하기 위해서 금융침투라는 표현을 썼는데 화폐정리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아까 1차 한일협약 때 메가타 들어온 거 기억나나요? 메가타랑 스티븐스 들어왔잖아. 스티븐스는 잔인한 전명훈에서 죽임 당하고 그 메가타란 놈이 뭐 하냐면 화폐정리사업을 합니다. 우리의 조선의 화폐가 이때 백동화라는 거거든. 이 백동화를 제1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찍어내는 일본식 화폐로 바꾸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동화를 일본식 화폐로 바꾸게 되는데 100% 다 바꿔주는 게 아니야. 갑, 을, 병 이렇게 나눠가지고 갑은 온전히 바꿔주고 을은 약간 바꿔주고 병은 뭐 바꿔주고 완전 구부러진 거 바꿔주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구부러진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갑종 모든 게 백동화가 갑종이었으면 1대1로 바꿔주니까 피해가 없었을 텐데 찌그러진 정도에 따라서 을, 병으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요거 바꾸면 손해보는 거고 이런 거 아예 바꿔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던 정보에 빠삭한 애들이야 좋은 돈을 바꿨겠지만 정보가 늦은 우리 조선 상인들, 조선 은행들 이거 가지고 있다가 좆된 거지. 일본이 의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화폐정리사업이라 부릅니다. 조선 화폐를 갑을, 병으로 나눠서 비례해서 일본 걸 바꿔주는 거. 그래서 우리 민족 자본, 은행 같은 것들, 상인들 쫄딱 망합니다. 그런 것이 일본의 화폐정리 사업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관을 우리나라 강제로 빌려줘. 빌려주는 돈을 차관이라고 그러죠. 철도 까는데 돈 필요하잖아. 이런 거. 또 이런 거 하는데도 돈 필요하잖아. 그래서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시설 개선 목적으로 명분으로 나중에 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뭐 1년인가에 뭐 그 정도 예산 된다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지금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권, 이권, 토지, 금융으로 나눠서 침탈해 오는 것이 개항기, 그 다음에 여기 국권 피탈기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경제적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저항들이 있었던 거죠. 먼저 일본이 우리나라 뭘 쫓고 빨아가요? 쌀. 그래서 방공농을 실시합니다. 근거. 통상장정이 개정이 돼. 원래 강화조약의 부록조약 중에 하나가 통상장정이 있었어요. 이름은 조일수호조규, 뭐 석약이었나 다른 이름으로 있는데 그게 통상장정이야. 근데 거기 보면은 삼무 기억나요? 세 가지가 없었다라는 거. 관세, 무관세, 무제한 곡식 유출, 무채유국대회 해가지고 처음에 강화조약의 부록으로 체결한 거에서는 통상장정에서는 요 세 가지가 없었거든. 근데 너무 불편하니까 이때 세 가지 있는 걸로 바꿉니다. 일본과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관세도 생기고 방공령 때릴 수 있고 최애국대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공령을 때릴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겼어. 그래서 함경도, 충청도, 황해도에서 쌀이 쪽쪽쪽 빨리니까 농민들 너무 피해가 크잖아. 그래서 그 지방관이 방공령 때렸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왜냐면 이거 근거는 있는데 지방관이 방공령 때리기 전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일본에 통보를 해줘야 돼. 근데 1개월 전에 통보를 했는데도 일본이 늦게 연락 받았다라고 지들이 피해 입었다 해가지고 윽박질러가지고 오히려 배상금 토해내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방공령.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우리 상인들 좀 좋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상권수호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상인들 손가락 빨고 있을 순 없잖아. 실업수당 받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회사를 만듭니다. 상회사.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큰 회사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것을 상회사. 돈 모아서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주식회사라고 부르죠. 삼성전자 주식. 선생님이 10,000원, 너 10,000원, 20,000원 해가지고 몇 조의 돈이 돼서 회사 굴러가는 거잖아. 그 오너가 지금 오너가 이재용인 걸 뿐인 거고. 물론 걔네들 돈 많이 투자했겠지만 이런 것을 주식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갖는 거. 그래서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 지분을 마련해서 회사를 굴리는 주식회사가 이때 등장을 해요. 이런 회사를 상회사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도 피해봤죠? 오늘 문 열고 장사하려고 떡볶이 막 세팅하고 있는데 여봤더니 탕으로 팔고 앉아있어. 씨발 뭐야 저거. 이빨 썩겠는데? 뭐야 짱게 탕수육 짬짜면? 어 씨발. 아씨 나 장사하네 씨발. 조카 다 장사하네. 철시. 문 닫는 거. 문 닫고 저항하는 거. 철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국중앙총상회라고 단체도 만들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시전상인들이 저항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경강상인 기억나나요? 조선시대 상인 할 때 배 타고 이렇게 물건 뛰다가 이렇게 파는 애들. 근데 일본은 봤더니 막 우리는 통통배인데 얘네들은 막 증기선이야. 쭈욱 해가지고 비켜시바 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얘네들도 돈 모아가지고 증기선. 나름대로 저항하는 모습, 업그레이드 모습 보이는 거죠. 나중에 일본이 다 빼앗아가. 그리고 은행도 설립했었어요. 조선은행, 한성은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피해를 보면서 업그레이드 된 거죠. 하지만 일본이 저거를 한 방에 날린 게 화폐정리 사업. 조선화폐가 사라진단 말이야. 이 찌그러진 걸 많이 가지고 있었던 얘네들 쫄딱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 없애려는 의도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아간파처 때문에 이권 빼앗겼죠? 저항한 단체 독립협회라고 앞서 배웠죠? 그래서 러시아 전령도 조차 저지했고 뭐 이런 것들. 앞서 했으니까 생각할게요. 자, 토지. 일본이 러일전쟁을 시작으로 토지 빼앗아갔죠? 황무지 요구했었죠?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시켰던 보안회. 그리고 농광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황무지를 우리가 개간하겠다. 농광회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화폐정리 사업 때 그리고 일본이 1,300만 원 빚을 강제로 떠안겼죠? 그래서 빚을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 국채란 말이 나라 빚이잖아.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서상도의 사람이 주도했었고 모금활동 하게 되지. 돈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는 금주 금연해서 여자는 비녀 가락지 팔아서 돈을 모읍시다.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잖아.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해주고 하지만 이걸 독립운동으로 간주한 통감부가 탄압을 해서 실패로 끝나게 되죠. 여기 서상도도 있지만 여기 우리 보령 사람도 같이 했었다 그랬죠? 누구였죠? 김광재라고 우리 보령 사람들은 아는 여기 다이소 맞은편에 큰 동상이 있죠? 그래서 서상도이 역사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보령 출신의 김광재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볼게요. 자, 미면 교환 체제 아까 얘기했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거류지 무역, 항구에서만 무역할 때 일본은 뭘 판다 그랬어요? 면제품, 우리는 쌀. 그래서 수출하는 거 보니까 쌀이 거의 절반 이상이야. 수입은 일본산 면제품.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피해를 보겠죠. 이 피해가 열받은 농민들이 딱 갔더니 구식군들도 열받았네. 이 불만을 갖고 구식군들과 같이 반란에 동참한 게 뭐였어요? 이목을란이죠. 또 이런 게 예측돼가지고 이거 강화도 지역 반대했던 사람이 최익현. 자, 방금 이목을란 얘기했지만 이목을란 결과 체결하는 것이 조정 상미수록 무역 정정이죠. 그래서 뭐가 허락됐다? 내지 재판. 이 내지 재판이 내지 무역이야. 한마디로 청나라 사람들은 내지 재판으로 육지까지 가서 물건 팔 수 있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야 짱깨 어디가? 그랬더니 나 육지 가서 팔 수 있어. 왜? 짱깨니까. 아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짱깨니까. 이게 한마디로 조정 상미수 무역 정쟁이라는 거지. 그래서 조약은 요거고 전체적 사건은 이목을란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죠.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이야. 어떠한 깡촌이라든지 장날에 청나라 새끼들이 오지 않는 곳이 없었다. 와서 막 탕후루 팔고 짜장면 팔고 짬짜면 팔고. 그 당시 기록에 나와 있어. 자, 청일 무역 보세요. 강화도 조약 직후, 강화도 조약이 76년이거든. 직후는 일본이 압도적이죠. 근데 점점 이목을란이 몇 년이에요? 이목을 82년이거든. 82년 이후로는 점점 보니까 청나라가 점점 올라가죠. 거의 비슷해져. 그러다가 빵! 1894년 청일전쟁 터지잖아.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요 표 졸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전에는 강화도 지역이 있었고 요 끝에는 이목을란이 있었고 여기는 강화도 지역이 아니라 이목을란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목을란 이후에 청나라가 쭉 올라가고 청일전쟁 때 이제 일본이 이겼다라는 거. 요 읽을 수 있겠어요?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종, 그다음에 뭐 여기 뭐 병종, 갑을 병 해가지고 병종 백동화는 아예 매수도 안 했대. 바꿔주지도 않았대. 그래서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눠서 일본 화폐로 바꿔주는 거지만 찌그러진 건 바꿔주지 않아서 우리 상인들이 피해본 거. 화폐정 사업, 메가타가 주도했다라는 거. 자, 경제적으로 나라 구하기 위한 운동. 곡물 수출을 금지, 방공령이라고 그러죠? 방공령을 때릴 수 있다고 여기에 명시를 해놨죠. 세 가지 없던 것이 세 가지가 생긴 거였죠? 무제한 곡식 육출이 방공령을 때릴 수 있다. 단, 지방관이 1개월 전에 통지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배상금 물잖아요. 국제보상운동 주도한 서상돈. 그리고 국제보상운동 기념비인데 어느 지역에서 유행했다? 대구. 그래서 대구에 가면 이거 볼 수 있어요. 그 열강 인권 침탈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보면은 철도는 여기 보면 두만강, 압록강, 삼림, 나무는 다 러시아가 가져가죠. 그리고 아까 여기 금강, 은산이네. 은산금강. 은산금강은 여기 있다. 미국이 가져갔죠. 나오죠. 철도. 철도는 다 일본이 가져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 일본 건 아니었어. 예를 들면 경인선 어디랑 어디를 잇는 거예요? 서울과 인천을 잇는 거잖아. 경인선 여기 있네. 처음에 미국이 가져갔었어. 근데 일본이 가져갑니다. 나중에 빼앗아가. 그래서 경인철도 개통식을 보면은 이렇게 기차가 있고 여기 이렇게 국가가 국기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어. 하나는 미국 국기, 하나는 일본 국기. 왜냐면 경인선 처음에는 미국이 설치하다가 나중에 일본이 설치했거든. 그래서 두 개의 국기가 사진에 같이 나옵니다.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처럼. 그래서 부설권을 중간에 일본이 가져갔기 때문에. 하지만 결론은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다 나중에 일본이 결론적으로 다 가져가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철도는 다 일본이 깔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항들, 뭐 방공령 나오고 보안의 황무지 개간 요구 저지 나오고 철시했었던 시전상인 나오고 황국중앙총상의 시전상인 독립협회 뭐 이권수호운동 국제보상운동 대구 방공령 읽을 수 있겠죠? 자, 최종 정리 갈게요. 자, 경제 침탈인데 먼저 시장을 빼앗아 가는 거. 강화도 조약 이후에 거루지 무역. 항구에서만 무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쌀을 사들이고 일본에 면제품을 판다 그랬었죠? 이것을 미면 교환 체제. 그래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지만 돈 버는 중간 상인도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이목을란 이후에 청나라가 조정 상미수 무역 정정 체결했죠? 내지 무역이 허락됐어요. 일본도 최애국대로 근거로 똑같이 가져가죠. 그래서 육지에서 청과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러다가 청일전쟁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중간 상인들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중간 상인들도 이제 피해를 보기 시작하죠. 서울에 얘네들이 들어오니까 서울에 있던 시중 상인들까지 피해를 보네. 그래서 피해가 늘어났다라는 거. 그러다가 아간 파천 이후에 이권 빼앗기고 특히 철도는 일본이 다 깔았다라는 거. 그 토지 러일 전쟁 직후에 빼앗기죠. 특히 황무지 요구했었던 부분 또 요 조약에 의해서 많이 빼앗겼죠. 그리고 금융은 화폐정리 사업으로 우리의 자본들이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시설 개선 목적으로 차관 우리 1년치 예산에 1,300만 원을 강제로 빚을 빌려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저항 다 짝이에요. 일부러 짝에 맞게 지금 편집해 놓은 거야. 그래서 쌀 빼앗기 한국에 저항한 반공령 하지만 실패했고 그 시장 피해보는 얘네들 상해사 만들거나 철시하거나 조직 만들거나 화폐정 사업으로 은행도 몰락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을 지키려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권 빼앗기니까 독립협회가 이권을 지키려고 했었고 토지 빼앗기니까 보안회가 황무지 지키려고 했었고 빚 제공하니까 빚 갚으려는 움직임이 대구에서 있었고 그래서 짝으로 공부하면 되게 쉽습니다. 이면 교환 체제에 거르지 무역 때 미면 교환했었죠.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내지 재판, 내지 무역을 허락했었고 내지 무역 모습도 교과서 나오고 특히 이게 잘 나오죠.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쭉 가다가 청일전쟁으로 깨갱했다라는 거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화폐정리 사업 여기서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공부하면 졸라 쉽고 공부 안 해도 쉬워요. 자, 통상당정 반공령을 때릴 수 있다는 근거 서상돈 국채보상운동 대구 그래서 요 지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오케이?